우리 42p 보죠. 자, 뭐 나왔습니까? 7세기냐 신라 왕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정치사 중심으로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야, 신라 먼저 처음에 중국에 손을 뻗어보긴 했어요. 처음에요. 수하 친선 나와 있잖아요. 좀 다들 글도 보낸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때 유명한 이제 승려가 나옵니다. 원광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문 앞에 되게 중요해 볼 텐데 원광이라는 승려를 통해서 어째요? 글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군사를 청하는 글을 뭐라 써 있습니까? 걸사표로 돼 있잖아요. 구걸한다 그러잖아요. 구걸 좀 그러네. 청하는 거예요. 오케이? 군대를 청하는. 그래서 뭡니까? 걸사표야. 밑줄 쫙 받으시고요. 하지만 수망했고요. 맞아요? 수망했잖아요. 선덕여왕 때 사이가 상황이 진짜 나빠졌다니까요. 오케이? 심지어 신라의 중요한 관문이 대야성도 함락됐다니까요. 밑에 보시면 갑니다. 밑에 보시면 선동이 대야성 함락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그죠? 오케이? 그때 도움을 청한 게 어디였다고요? 고구려였다니까? 우리 김치충한 이야기 봤잖아요. 토끼 간 이야기. 죽을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 난쟁이 김치충한 방향을 튼 거야. 난 이제 진덕여왕 때는 어디로 가겠다 생각한 거야. 고구려가 어디로? 당으로 가겠다 생각한 거야. 이해가요? 밑에 보시면. 그렇구나. 고구려 김치충 파견해서 연합시도한 이야기. 하지만 실패한 이야기 나와 있죠. 오케이? 선덕여왕 때 여러 이야기, 뭐, 비담 염종이 반란도 일부 나와 있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문 앞엔 이야기로 이때 사회 세우던 중요한 사찰 나와 있죠. 뭐 나왔습니까? 황룡사 구축목탑이나 밑줄짝 잠깐 받으시고. 뭐, 분황사, 영묘사, 첨성대 나와 있지만 이건 다문 앞엔 이야기라서 놔두시고요. 오케이? 진덕여왕 때는 이제 방향 바꾼 거 확실히 맞죠? 어딜 갔다고요? 당나라 갔습니다. 밑에 보시면 김춘추를 당을 보내서 당과의 교류를 강화한 거 나와 있죠. 밑줄짝. 그래서 이제 당나라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호를 못 쓰게 됩니다. 누구의 언어로 썼다고요? 당의 언어로 썼다. 나와 있죠? 잠깐 봐두시면. 잠깐만. 여러분, 이제 신라. 뭐야. 이제 당과 연합돼 있잖아요. 이제 삼국 통일전이 나서겠지. 처음 떼는 건 누굽니까? 백제입니다. 나당 연합군 이제 백제를 칠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최후로 저항했던 인물이 누군데요? 뭐, 개백. 이거 저항해봤던 거예요. 그게 유명 무슨 전투인데요? 황산 전투.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어째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는 망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사비성 함락, 수도가 딱 함락되면요, 백제가 망해요? 또 없는 이야기죠. 왜? 백제 역사 몇 년? 700년. 한 방에 문 닫을까요? 안 닫아요. 뭐가 있었다는 거야? 활발한 부흥운동이 전개됐다야. 백제 남은 유민들을 활발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가시죠? 가면 밑에 보세요. 그렇구나. 과정, 뭐 황산벌 전투 나와 있고 사비상 함락도 있지만 부흥운동 보이시죠? 거기다 별표도 갑니다.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이 전개될 거 아니야. 주류성일 때 누구 나왔습니까? 복신이나 또 누구 나왔습니까? 도침이나 여러분, 그리고 왕자풍이야기 나와 있죠. 왕자풍이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부여풍이란 이야기지. 아, 성씨가 부여잖아요. 이들이 주도했던 백제 부흥운동. 아니, 여러분, 임존성이 누가 있습니까? 흑지 상지까지 밑줄 자.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 한참 전개될 때, 이때 누가 도와줬다야? 여러분, 누가, 어느 나라 도와줄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북을 잇는 연합이잖아. 위에 돌궐, 고구려, 백제, 왜? 누가 도와줄까요? 그렇지, 왜가 도와주지? 왜? 고구려는 직코가 석자예요. 고쳐 들어올 거야. 왜가 도와준 거야? 왜 수군들이 와 지원할 동안 전개한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 그왜 수군이 오고 나당 연합군이 부딪힐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나당 연합이 이길 거야. 왜 수군이 완전 개박살 날 거예요. 결국 백제의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밑에 보시면 왜 수군이 지원할 동안 나와 있죠. 왜 동그라미 쳐. 그들이 패배했던 전투 나와 있죠. 금강의 지류였던 어디여서요? 백강에서 깨진 거야. 이게 유명한 백강 전투야. 맞아요? 백강 입구에서 깨졌던 이야기 밑줄 자.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고요. 자, 여러분 잠깐만.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당연합 누굴 치려고 할까요? 남은 거 고구려지. 그 고구려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구려 상황이 어떻냐? 우리 개소문이 죽었단 말이야. 언제 나라가 멸망할 때 특징이 뭘것 같아요? 내분이 발생하지. 이 개소문 아들 이렇게 쌈나요. 오케이? 형제간에 쌈이 난다고요. 난 이제 제일 골때리 뭐냐면 개소문 큰아들놈이 뭐냐면 그 당나라 망명을 가버린 거야. 그리고 얘가 당나라의 앞잡이가 된 거야. 그 당나라 끌고 와서 평양사를 함락시켜요. 실제로 개소문의 큰아들놈이 제일 역적인 거야. 그래서 고구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구려가 평양생 함락됐던 문 닫아요? 아니지. 여러분, 고구려 역사 몇 년? 얘도 700년. 맞죠? 유민들은 뭘 일으킬까요? 활발한 부흥운동을 또 전개할 거야. 맞죠? 여러분, 고구려 부흥운동 보이시죠? 별표에서 갑니다.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나와 있어. 누구요? 안승각, 권모잠 나와 있죠? 밑줄 자. 걔가 한성일 때 싸웠다면, 황해도일 때 싸운 거야? 밑에 보면, 여러분, 압록강일 때 누구 나왔습니까? 고연무까지 밑줄 자.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야. 여러분,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누가 과연 도와줬냐야.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도와줬다고요? 신라가, 신라의 동남이죠. 서로 생각하죠. 이게 말이 돼?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저는 유명한 고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전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죠? 토사구팽이라고. 토사구팽이 뭐예요? 사냥꾼이 뭐고 싶은 거야? 토끼 잡고 싶은 거야. 맞아요? 뭘 이용해서? 사냥개 이용해서 토끼를 다 잡아요. 맞아요? 그럼 토끼 삶아 먹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토끼 삶으면 그 솥에 모두 들어가요? 사냥개도 같이 들어가잖아. 왜? 이제 사냥개 필요 없죠? 같이 삶아버려야지. 그게 토사구팽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냥꾼 이름이 뭐예요? 당나라야. 당나라는 정말로 토끼 두 마리 잡고 싶었어요. 그 토끼 두 마리가 뭐예요? 백제와 고구려야. 특히 잡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였지. 무슨 신라를 잡아요. 고구려 잡고 싶었지. 왜? 알았잖아요. 수나라도 고구려 어떻게 못 하잖아. 당나라도 여러분 그 유명한 당태종도 안 되는 게 고구려였단 말이야. 고구려 어지간했던 거예요. 진짜 셌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신라가 알아서 또 찾아왔네. 맞아요? 그래서 이두 마리 토끼 잡기로 온 거야. 내 지도 또 그리는 거 아니죠? 맞아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야. 이제 누구 삶으면 돼요? 그럼요. 이제 사냥개 삶으면 되지. 이제 신라 삶을 준비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조가 보였던 거야. 왜? 여러분 원래 신라와 당나라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나당 소위 말하면 그 나당연합 체결할 때 대동강 이남은 누구 죽이러 온 거예요? 신라 죽이러 약속 온 거야. 당은 대동강 이북만 먹기로 온 거야. 오케이? 근데 당나라 어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지.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백제 땅 멸망하니까 어째요? 그거 먹고 싶네? 백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백제 땅에 뭐 설치한대요? 웅진도 녹불에 설치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신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라 땅에 계림도 녹불한 걸 설치해요. 여러분 신라 왕 기분 어떨까요? 완전 더럽죠? 오케이? 그 상황에서 뭐 고구려 치재요. 여러분 신라 고구려 치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 진짜 신라는 떨떨한 기분으로 평양성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오케이? 딱 고구려 멸망하자마자 이 평양에 뭐 설치했는지 당나라가 안동도우라는 걸 설치하네? 이 말은 뭐예요? 한반도 다 누가 먹겠다는 거야? 당이 다 먹겠다는 이야기야. 이해가요? 이야, 신라 진짜 사냥개 노려다 소스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 안 죽고 싶어. 방법이 뭐겠어요? 간단하지.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꾼에 끌려가서 소세 안 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있잖아요. 방법 뭐예요? 사냥꾼을 확 물어버려야지. 맞아요? 근데 사냥꾼이 바보다 이거 물리겠어요? 방법이 하나 있지. 왜? 사냥꾼의 시선을 뺏어가면 되잖아. 뭐가? 토끼가. 토끼가 열라 뛰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사냥꾼이 사냥개보다 이 토끼 잡는 신경 쓸 거야. 맞아, 토끼 잡아. 맞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맞죠? 당시요, 고구려 부흥을 주도했던 게 안승이야. 이 안승이 또 문제 뭐야? 고구려 부흥도 또네 분이 발생해. 찌들게 또 쌈나요. 오케이? 그럼 안승 때려쳐요. 나 그만할래. 부흥도 그만할래. 그리고 얘가 신라 땅에서 귀수 놀라고 그래요. 신라, 나 받아줘. 신라가 말해요. 뭐? 파이팅. 네가 왜 귀순을 해? 너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부흥운동 해야지. 너왜 포기해? 신라가 도와줘요. 열심히 싸우라고. 이해가요? 이렇게 토끼가 뛰고 있으면 사냥꾼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 그때 뭐 하면 돼? 사냥꾼 확 물어버려야지. 이해가요? 그래서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 누가 도와준 거야? 신라가 도와준 거야. 그 나중에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은요 신라 근처에서 해요. 고구려 땅에 서는 게 아니야. 신라가 도와줘야잖아요. 근처에서 해요. 백제 땅에서 올 거거든. 이해갑니까? 밑에 보시면 갑니다. 그렇구나. 그래 세워진 국가가 바로 뭐고요? 보덕국이라는 거고. 보덕국의 동그라미 쳐. 어디다 세운지 나와 있죠? 어디다가요? 익산일 때 세운 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 금마자라 불렀다. 오케이? 이러면서 신라는 뭐 하면 돼?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되지. 맞아요? 밑에 보세요. 나당전쟁 보입니까? 당의 지배 야욕 보이죠? 요놈 식 웃긴 놈이야. 백제 멸망년 뒤에 웅진도 독불을, 신라 땅에는 계림도 독불을. 골 때리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뭡니까? 안동도불을. 이런 게 신라는 뭐 해야 하는 거야? 싸워야 하는 거야. 소당에 안 들어가려면. 맞죠? 그 누가 연대한 거야? 누가 연대했어요?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과 연합했던 거. 나와있죠? 고구려 백제 유민과 연합 밑줄 자. 지금 생각이 좀싹 트는 게 보여요? 여러분,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 좋아 나빠? 열나 나빠. 하지만 얘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거야. 왜? 공동의 적이 보였잖아. 그 공동의 적이 뭐야? 당이야. 이때 처음으로 싹튼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공동의 적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우리의 눈보다 하나다라는. 난이 결정적 변화 언제라고 했어요? 고려 때라고 했잖아. 누가 쳐들어온 거야? 몽골. 여러분, 나당도니 몇 년짜리 전쟁인 줄 아세요? 7년짜리 전쟁이야. 오케이? 여러분, 몽골과의 전쟁 몇 년이라 했어요? 30년. 30년간 전쟁이야. 진짜 생각 확 바뀔 거 아니야. 우리는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가 아니라니까? 우린 진짜 하나라니까? 그래도 공동의 조선 찾아버렸다며요. 누구 찾아냈다고요? 단군. 그 옛조선 역사를 썼다며. 그 유명한 책이 뭐라고? 또 이러면 안 돼. 삼국? 유사. 또 뭐? 제왕? 운기. 이런 거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이미 신라 때도 이게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년밖에 전쟁 안 했으니까 이게 약한 거야. 하지만 느슨하지만 뭔가 우리는 하나지 않냐는 생각이 조금씩 싹 트는 거야. 여러분, 오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번 하나였다가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된 역사예요. 아니면 2번 원래 때 우리는 따로따로였어요. 그러다가 셋 됐다가 하나 된 역사예요. 여러분, 1번이야, 2번이에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은 신화야. 1번은 신화라고요. 우린 몇 번이야? 2번이야. 우리는 원래 2번인데 이해가요? 그 전에 국가를 뭐야? 민당과 사를 잡아낸 거야. 이런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민족이라는 건요, 솔직히 의식이에요. 이게 하나 있지 않은가 생각한 거예요. 가려서 안 보이나? 미안해요. 카메라는 잡히죠? 예. 네. 저기 출력 되겠네, 뭘. 아무튼. 이해가요? 이 나라가 바로 뭐였던 거예요? 이게 고조선이야. 오케이? 처음부터 우린 이랬다. 이건 신화예요, 신화. 오케이? 우린 이랬던 거예요. 그게? 그거? 이렇게 돼가는. 그게 단단해지가는. 이 과정 우리 역사예요. 오케이? 중요한 건 밑에 봅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전투해야지. 맞아요? 뭐 거의 보면 가림성 전투도 있지만 중요한 무슨 전투라고 해? 석성 전투라는 게 보이죠? 밑줄 자. 여기서 이제 백제 땅이 당군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이 어째 백제 땅을 지배하게 설치했던 뭐예요? 웅진도 도독부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어째 신라에 줄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신라 땅이라는 거잖아. 무슨 주 나와 있습니까? 소불이주 나와 있고 밑줄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째요? 우리 귀순을 해놓고요? 안성. 파이팅 외쳐준 거죠. 맞죠? 고구려 풍운동을 지원했던 이야기 나와 있고 밑줄 자. 그리고 최후일전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임진강에서 당을 먼저 물리치고요. 그게 바로 무슨 전투? 매서성. 아니, 저 금강하구에 또 물리칩니다. 그게 바로 뭐? 기벌포. 오케이? 당군을 아예 아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원래 약속대로 가는 거야. 더 얻은 것도 아니야. 원래 약속대로 이행한다야. 그럼 무슨 강 이남은? 대동강 이남은 누구 거다야? 신라니까 인정.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이룬 건 무슨 강 이남으로? 대동강 이남으로 밑줄 자. 그렇습니다. 대동강부터 원산만에 이르는 밑줄 자. 여러분, 이 과정 거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싹 트인 게 뭐라고? 우리는 하나야. 포인트 그거야. 우리는 하나야. 이게 싹 탔다고요. 오케이? 그 의식 밑에 소개돼 있죠. 무슨 의식? 삼한 일통 의식 밑줄 자. 여러분, 삼한 일통. 왜 삼한 일통인데?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여기 삼한이 뭐냐고. 그거잖아요. 일통은 하나로 통일됐다는 이야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 삼한일통이 뭔데? 삼한이 말이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밑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한이 말은 뭐냐면, 난 이제 삼한의 의미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한테 삼한은 뭔데? 그래, 마한지란 변환이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뭐 이래? 아니, 여러분, 끊임없이 어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니까? 그게 나중에 훨씬 더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이라니까? 이해가요?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그게 최악의 공부 방법이라니까? 공부를 못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좋은 머리고요. 그렇게 공부해왔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라고요. 왜 이게 이거냐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조건 애호가 아니라 왜 이걸 애호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애호라 하면 이걸 왜 애호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첫 번째라니까. 그잖아요. 이게 이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셔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 수업 듣는 거예요. 수업 듣는 목적이 거기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왜를 풀기 위해서. 그 왜를 풀면 훨씬 더 예워도 잘 예워진다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걸 무턱대고 해보는 게 예워져요? 해보면 알잖아요. 더안 예워져요.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해보고 그게 훨씬 더 공부를 시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걸 선생이 도와주라고 여러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 듣는 목적은 거기 있어요. 다시. 사만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중에 사만의 의미가 변화하는 거야. 이때만 해서 사만의 의미는 뭐로 바뀌었냐면 이미 이걸로 대체돼 사용돼요. 뭐라고요? 삼국이야. 마한지난 변화냐라. 이제 삼국을 의미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삼국은 이제 뭐가 됐다야? 하나로 통일되었다야. 우리는 하나지 않냐야. 이해가요? 이렇게 전쟁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한다고. 7년간의 전쟁이. 하지만 이건 약했던 거지. 신라 힘이 떨어진 게 어째요? 바로 후백제, 후거고려, 신라로 쪼개져 버잖아요. 무슨 시대? 부산국이야. 이해가요? 나중에 진짜로 우리 하나씩 제대로 심어준 건 언제 가서야? 고려 가서야. 누가의 전쟁이라 했어요? 몽골과의 전쟁이라니까. 이해가죠? 넘겨봅니다. 아, 넘겨보기 전에 하나 뭐 할게요? 자료 보기 중에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보이죠? 여기 재밌는 데가 있어요. 봐보세요. 저 위쪽은 다 어느나라 부흥운동해야 돼. 고구려죠. 위 보면 고현모 고구려 부흥운동 맞잖아요? 밑에 건모전 고구려 부흥운동 맞잖아요? 여러분 아래는 다 누구예요?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맞죠? 맞아요? 위에 보시면 흑치 상진아, 복신도침 다 뭡니까? 백제 부흥 맞죠? 엽기적인 애가 하나 보이죠? 누가요? 안승 별표 하나. 여러분 안승은 어느나라 부흥이에요? 고구려야 백제야? 그래 고구려 부흥이야. 왜 여기 있는지 알겠죠? 누가 도와줘서야? 그래 신라야. 여기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렇잖아. 넘겨보세요. 자료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료 진짜 읽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료는 진짜 많이 보는 게 문제 풀이할 때 봐요. 문제 풀이할 때, 기출 문제 풀때 우리 기출 문제 전에 보셔도 정말 자료 많다는 거 봤잖아요. 오케이, 그때 자료 원 없이 보면서 문제 풀기 시작해요. 왜? 개념이 탄탄해져야지 나중에 그 자료 읽어가거든. 그 자료 바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 문제 풀 때요. 기출이 다 자료야. 태반이 자료예요. 오케이? 그 자료 읽을 힘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 근데 말했죠. 외우지 말라가 아니라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이게 뭘 물어본지 모르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위에 제목이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인 거야. 오케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요? 50페이지. 가야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가야, 사만주 어디서 등장했어요? 우리 다 알아. 어느 지역? 변안. 에이, 여러분, 변안. 뭐에 생생 활발했어요? 철, 잘하네. 이 철거라고 언니들 봤잖아요. 맞죠? 누가 왔어요? 낭낭에서 오고, 또 어디서 왔어요? 그럼 왜? 큐슈에서도 왔다니까요? 그래요. 가만 보니까 저 낭낭에서도 오고 큐슈에서도 왔다니까. 그래서 어째 선진국이 수용되기 시작했다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 특히 여러분 더입선이 어디라고요? 낭낭이야 왜야? 낭낭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야 중에 처음 뜬 가야는 여러분 내륙가예요 해양가예요? 그럼 해양가가 먼저 딱 떴다니까. 여러분 해양가야가 금관이야 대가야야? 금관가야 먼저 떴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금관가야 어떻게 또 먹고 사는지 보이죠? 철 팔아먹은 것도 있겠지만 얘도 기어들어 얘들 들어왔겠죠. 그럼 얘들 사이에 뭐 있을까요? 그래 준규모 여기 있지. 이게 전부야. 이해가요? 그럼 얘가 마시가는 시점도 알겠죠. 여러분 선진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아. 맞죠? 뭐가 망해버린 거야? 그럼 낭낭이 망해버린 거야. 사색이 초에 망해버렸고요. 아니 우리 가야의 운명적 모습 봤잖아요. 뭐 샌드위치 누가 떠버리면 힘든 거야. 백제 또 누가? 신라. 여러분 백제가 전성기 맞았잖아. 몇 세기? 4세기. 신라도 고대고 틀 잡았잖아. 몇 세기?
4세기. 그래서 얘가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한방 날라와 버린 거야. 결정적 한방이죠. 신라 도와준다. 누가 와 버린 거야. 그럼 고구려 강기도 군대 파견했잖아요. 하필이면 왜군이 또아리 어디에 든 거야? 여기다 들었잖아. 얘 박살난 거 맞죠? 그래서 뭐가 해체당한 거야? 정기가야명이. 금강에 망한 건 아니라고요. 정기가야명 해체요. 딱본거 아니야? 이게 정기가야명 연맹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내 밑줄 그어줄까요? 이거 이야기도 되겠지, 그냥. 말로 풀어볼게요. 표정도 왜 이래? 말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자 여러분, 가야가 다시 사랑 연진인지 알겠지? 왜? 백제 신라가 바쁘면 돼. 맞죠? 얘 견제 못하고, 얘 둘이 지들끼리 직구가 석자이면 돼. 신경 못 써. 누구 막니라고? 오늘 배웠잖아. 누구 막니라고? 고구려 막니라고. 몇 세기? 5세기. 장성은 계속 남하를 꿈꾸고요. 얘 둘은 반드시 고구려 막아야잖아. 얘가 신경 쓸 리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기가연맹이 형성된 게몇 세기야? 5세기, 5세기. 이해가요? 그렇습니다. 얘둘 정신없단 말이야. 백제, 가야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후기가연맹. 이번에 뜬 거, 여러분, 해양가야, 내륙가야? 내륙가야. 무슨 가야? 대가야.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하지만 가야 운명, 언제 나쁠지 알겠죠? 몇 세기야? 6세기야. 왜? 그럼 운명의 샌드위치야. 여러분, 누가 전성기를 맞아버린 거죠? 누구요? 신라는 전성기를 달려버리고, 얘는 뭐예요? 중흥기잖아. 얘다 만난 거 맞죠? 이해가요? 그래서 가야 고민에 빠졌다니까. 어느 쪽이 붙어야 하는지. 어느 쪽이 붙었는지 고민에 빠졌다. 신라냐, 백제냐, 고민에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가야는 선택했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백제가 아니라니까. 원래 뭐였어? 신라라고 생각했어. 신라를 붙어야 한다야. 그래서 실제로 금강가에 먼저 망했잖아요. 그건 솔직히 침략당이 망한 게 아니야. 지가 항복해서 가서. 난 신라에 붙어볼래. 좀 세게 붙었죠? 나라를 판 거야. 금강하는 이미 신라에 붙어버렸고요. 대가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라와 동맹을 맺은 거야. 버프한테 혼인동맹을 맺었다니까? 신라가 답일 걸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신라 동맹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확인했잖아요. 백제 성황 깨지는 거 봤잖아. 완전히 한강역 때 까졌잖아, 완전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에 붙은 거야? 백제 붙었다니까? 그래서 이 대가야가 백제 성왕한테 붙었다니까? 그래서 백제 성왕과 대가야와 뭐? 외의 연합군이 신라 맞짱을 떴다니까? 그게 유명한 무슨 전투라고요? 관산성 전투라니까? 오케이? 3대 1로 싸웠다니까? 17대 1은 아니고요. 3대 1로 싸웠다니까? 근데 누가 이겼어? 그럼 미리 이겼다니까요? 오케이? 신라 용서가 안될거 아니야? 뭐 멸망시키겠어요? 대가야 바로 멸망시켜버린 거야. 끝. 이거잖아요. 이게 가연민 이야기예요. 이걸 믿고 말고 뭐 있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 새로예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오늘 혼 이야기야. 그걸 가야편으로만 정리한 것뿐이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째요? 서로 맞물려가는 이해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되게 단순해져 간다니까.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다 다른 변을 이야기 되니까 양이 되게 많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해되고 알고 나면 부수로 거저 나오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 양이 줄어든다니까. 지금은 초반전이라서 새로 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자체가 다 새로움이야. 그 양이 많다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생각보다 예울량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걸 금방금방 느껴요. 제대로 원하면. 정치 배웠잖아요. 나는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경제가 훨씬 더 편해요. 경제가 뭐별볼게 없어요. 다 아는 거라서. 제일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사회편은 그렇게 수업해요. 자, 사회편 수업을 쭉 오고 말해요. 뭐라고? 자, 이제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 한번 손들어 봐. 아무도 손든 게 없어요. 사회편 통째가 공짜예요. 그걸 외우고 있으면 그게 미친 거예요. 사회편은 그냥 공짜라고 주어진다니까요, 실제로. 문화편 일부도 이미 공짜로 이미 알고 있고요. 왜? 불교 들여오는 과정 다 봤잖아. 우리가 삼국이 불교 중요 내용들을 다 봤거든 이미. 불교편 문화편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여러분 양 줄이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잠깐만, 밑에 아직 덜 끝났어요. 점기는 씨 동작이 빠르게 가볍게 책을 딱 접네. 밑에 보시면 자, 그밖에 사인문화 나와 있죠. 오케이? 에. 가야 순장 했나봐요. 같이 묻었나봐요. 순장한 모습도 있지만 고분 잠깐 봐두세요.
이 고분 이름은 외울 수밖에 없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외워야 돼. 여러분, 자, 우리 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두 지역이 있겠지. 우리 아는 가야 두개 말해봐요. 뭐? 금관, 또 뭐? 대가야. 오케이. 여러분, 금관이 다른 말은 뭐라 하겠어요? 김해라겠죠. 그래서 김해에 가야 고분이 있겠지. 맞죠? 아니? 근데 대가야가 있었던 건 고령입니다, 고령. 고령에도 고분이 있겠죠. 확인만 할까요? 밑에 보시면. 김해 고분은 뭐 있습니까? 대성동 고분이나 밑줄자. 여러분, 고령의 고분, 고이동 고분도 있지만, 여러분, 무슨 고분이 있습니까? 지산동 고분 보이죠? 밑줄자.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야 관련된 악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야가 망했어요. 오케이? 하지만 가야인들은 악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악기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우럭이라고. 잠깐만. 여러분. 그래서 가야의 악기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알죠? 뭡니까? 그래서 가야금이잖아요. 잠깐만. 이게 가야금을 타던 곳이에요. 우럭이 가야금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탔나 봐. 망루에 올라서, 대에 올라서 가야금을 열나 탔나 봐요. 그래서 뭐라 부를까요? 탕금대야. 가야금을 탔다니까? 그래서 탕금대야, 이름이. 맞아요? 그 탕금대가 있는 곳이 어딘데요? 충주야. 밑에 보시면 갑니다. 아, 진짜 탕금대 맞는데? 그래도 붙여진 게 탕금대예요. 열나 가야금 타던 곳, 이래서. 오케이? 밑에 보시면 갑니다. 우룩 나와 있죠? 우룩이 동그라미 있죠? 가야금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충주 탕금대 이야기야. 밑줄 자. 잘 봐주시고. 충주 이야기는 지금 두 번째 듣고 있어요. 어디 들었어요? 그럼 충주 고구려비. 맞아요? 또 탕금대. 그 지역 문제를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봐도 알겠죠? 중요한 지역일 거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밑에 보시면. 그리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왜? 일본과 교류 활발했잖아. 맞죠? 일본의 금동관도 있지만 가야 톡이 일본에 건너갔나 봐요. 무슨 톡이 나와 있습니까? 스에케 톡이까지 밑줄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